십자가를 파가, 저기 이렇게 해가지고 파가지고 파는 걸 보니까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걸 2불 주고 샀어요. 2불 달라고 그래서. 그런데 2불을 주기가 너무 안 됐어서 10불을 줬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무슬림이 올리브나무 가지를 이렇게 좀 큰 거를 딱 따서 자기가 그걸 거기다 키스를 하고 나를 주더라고. 10불을 주니까.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걸 받아가지고 그냥 성경 갈피책 속에다 넣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그 기도할 때마다 식기도 때까지도 안디옥을 네가 안디옥을 외면하냐 안디옥을 외면하느냐. 그래서 그때부터 돌아가서 보면 하나님 안디옥에 교회 세울 수 있게 해주세요. 시리아 안디옥이었을 때 불란서 은행자리인데 대리석 집이에요. 근데 와서 보니까 저런 색에 저렇게 색감에 하얀 대리석이 이걸 어떻게 그 교회를 사겠냐 했더니 아니 닦으면 된대요. 그래서 닦는 걸 보니까 리모델링을 하는데 보니까 까만 꾸정물이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다시 한번 아 성령이 이곳에 해외 저기 이방 선교의 아 제일 첫 삽을 디디었던 이곳에 우리 광림교회가 교회를 지으라고 이렇게 새까맣게 이방신의 때가 묻었던 그런 안디옥 상징적으로 그런 안디옥의 대리석 건물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닦아내는구나 우리가. 터키 안디옥은 수리아 지역 지중해에서 약 32km 내륙 오론테스 강가에 위치한 도시로서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480km의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안디옥이라는 지명은 여러 곳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며 성경에서는 비시디아 안디옥과 수리아 안디옥 두 곳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안디옥은 이방 지역 선교의 전진 기지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초대교회 당시 첫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출발한 선교의 발상지입니다.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첫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뜻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처음 불리워지게 되었습니다. 1993년 1월 당시 광림교회 담임 목사였던 김선도 감독은 광림교회 교우들과 소아시아 7개 교회 성지순례 중 이곳 안디옥에 있는 베드로 동굴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나누며 기도하던 중 뜨거운 감동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안디옥 광림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7년간의 준비와 기도 끝에 2000년 6월 29일 드디어 감격의 봉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터키 땅 거룩한 도시 안디옥에 개신교회가 창립되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셔서 축하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슬람 지역에 최초로 국가가 인정한 안디옥 광림교회는 1900년 만에 재건되었으며 특히 예수님 탄생 2000년과 새천년을 맞는 세계 교회가 초대교회를 다시 찾아 누구나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라는 점에서 세계 기독교 역사의 의미가 매우 큰 것입니다. 특히 봉헌 예배에는 터키 한국전쟁 참전용사들도 참석하였고 광림 성도들은 그들에게 소정의 선물과 위로금을 전달했습니다. 당시 김선도 감독은 이들에게 50여 년 전 여러분의 피와 땀이 오늘 우리를 이곳에 오게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5월 2일 주일 오전 11시 우리는 안디옥 광림교회 창립 1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다수의 터키인 및 외국 관광객들은 안디옥 광림교회를 보고 최소 두 번은 놀란다고 합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교회 건물과 십자가를 보고 놀라고 안으로 들어와서는 터키어를 하는 한국인 목회자와 한국 교회가 안디옥 개신교회를 세웠다는 것에 또 한 번 놀란다고 합니다.
현재 이곳 안디옥 광림교회 주일 예배는 터키 현지인 50여 명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주일 오후에는 성지 순례객과 외국인을 위해 영어 터키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기도 모임, 금요일에는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권도, 컴퓨터, 그리고 영어 교육을 통한 선교를 통해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하고 있으며 안디옥 광림교회는 이슬람권 선교사를 위한 교회로서 이슬람 지역의 선교기지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날 예배에서 터키 청년들이 준비한 병고침을 받는 스킷드라마는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날 김정석 담임 목사는 설교에서 우리 안디옥 개신교회가 언어, 문화 및 생김새는 다르지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바울이 된 것처럼 모든 종족과 문화를 받아들이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초대교회처럼 선교의 중심지로 우뚝 서며 상황이 힘들어도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So many persons, different language, different linguistic, different culture, different faith. They come and join together and worship together. That is Antioch Church. 국민의 98%가 무슬림인 터키에서 타 종교의 선교 활동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안디옥 광림교회 장성호 목사는 각종 공식적인 정부 행사에 개신교 대표로 참여하여 각 종교 대표들과 모임을 갖는 등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터키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종교 비자를 2004년 기적적으로 허가받게 된 것도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날 예배에서는 장성호 선교사의 쌍둥이 두 딸 예나와 예주의 세례식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연인을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셔서 물로 세례를 받는 것 같이 성령으로도 세례를 받아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앞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이 아이를 바쳐 주님의 교훈을 가르치기로 결심하는 뜻으로 하나님과 교우들 앞에서 묻는 말에 대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열이들이 잘하는 대로 이 성례의 뜻을 가르치며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예배에 참여하는 것과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하여 가르치시겠습니까? 네, 가르치겠습니다.
장차 스스로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고 입교식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의 책임있는 교인이 될 때까지 교회의 가르침과 지도 아래 양육하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네, 노력하겠습니다. 장예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장예 주,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하여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어린이에게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되었으며 교인 명부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한 2010년 5월 2일 광림교회 주례 목사 김정석.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뒤로 둬서 교우들 양해 쓰십시오. 네. 얼굴 좀 보여주시고요. 네. 이제 공포합니다. 이 어린이들이 우리 교회 영화 세례인이 되었음을 여러분 앞에 공포합니다. 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터키 고등학생 5명에게 장학금 증정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우리에게 감사의 표시로 소정의 선물을 주었습니다. 안디옥 광림교회 사도바울과 바나바가 전 소아시아를 모두 복음화했던 것처럼 잃어버린 이 터키 땅에 다시 제2의 사도행전이 새롭게 쓰여지며 앞으로 이슬람권 선교의 교두보를 확고히 하여 신사도적 초대교회의 부흥의 새 역사를 이어나가길 기도합니다. Lord, we pray for you. Please touch this church, guide this church, keep this church, and glorify to you the name of Jesus Christ. Amen. Thank you, Rafael. Easily worth it. 예, 감사합니다. 오늘 안디옥 광림교회 10주년 기념 예배를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광림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더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다 초청을 해서 총 161명의 사람이 같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무 은혜로웠고요. 이 행사를 허락하신 하나님과 그 감독님, 담임 목사님, 그리고 모든 광림교회 성도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디옥 광림교회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항상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